대통령 특사는 해외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는 특별 외교 사절을 말합니다. 주로 외국 정상의 취임식이나 수반급의 장례식에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사로 가면 현지에서 대통령의 준하는 예우를 받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급을 높이고 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기회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특사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취임 초에는 친박이 아닌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2013년에 특사로 나간 정병국, 강석호, 정문원 의원 등은 모두 친이계나 비박 중립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입니다. 또 야당 소속인 박병석 의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한두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친박입니다. 외교적 차원에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해당국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이 못 오고 정치인이 대신 오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의중을 더 반영할 수 있는 측근들이 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만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 계파만 챙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는 있겠죠.